안녕하세요. 블리스입니다. 오늘 굉장히 특별한 외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뭔가 시골에 온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 맨날 사람 많은 도시에만 있다가 이렇게 시골로 오니까 사람도 없고 공기도 좋고 좀 좋네요.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것 같은데 되게 좋아요. 저는 약간 시골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지금 조금 긴장돼요.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약간 긴장되긴 하는데 잠시 후에 봅시다. 근데 제가 지금 집에서 출발한 지 2시간째인데 아직도 도착을 못 했거든요. 근데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지도의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. 멀다. 네, 대표님, 제가 좀 걸어온다고 걸어왔는데 지도에 있는 데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위너스트리인가 여기를 도착했는데 더 이상 못 가겠네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. 여러분, 제가 지도에 있는 대로 왔거든요. 근데 지도가 끊겼어요. 그래서 지도상에는 분명 2분이면 지금 여기서부터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갈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만나 뵙기로 한 분한테 전화를 해서 픽업해달라고. 사실 원래 픽업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. 근데 제가 그냥 일찍 출발을 해서 일찍 가서 걸어가야겠다 하고 걸어왔는데 괜히 또 일을 만들었네요. 하여튼 저는 이런 걸 잘해요. 두루마리에요, 두루마리. 왜? 두루마리? 두루마리. 누가 누군지 구별돼요? 전 두루마지. 아, 그래요? 잘 풀리라고 두루마리. 메디켄시가 뭐 다른 파월에게 뭐 되게 사람들이 막 이게 좋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파월에게 뭐가 좋아요,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? 이게 사실 저가랙도 있고 되게 비싼 랙들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뭐가 다른지가 그냥 배려라고 생각해요. 배려. 배려. 예를 들자면 후쿠 하나만 보더라도 아마 예전에도 써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. 보통 이게 나오는 장비들이 보면은 요 정도 길이? 요 정도 길이로 나온단 그쵸, 그쵸, 말이에요. 그쵸. 예. 그래서 요거 조금만 늘려주면, 스쿼트하고 힘들었을 때, 툭 그쵸. 던져놔서 아무 데나 부딪히면 떨어져 내려야 되는데, 이 길이를 안 늘려요, 보면은. 그런 그리고 것도, 최대한 길게.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구나.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뭔가 편한 거죠. 요런 배려. 네. 요런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런 배려. 그리고 렉이라는 게,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? 일식 먹을 때 보면은 스킵이 많으면 본 게임에서 약해질 수밖에 맞아요, 맞아요, 없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저 그래서 내기 뭐 달리는 걸 원래는 굉장히 싫어했어요. 딱 기본만. 네, 기본. 심플만. 그래야 본 게임에서 그쵸. 제대로 먹을 수 있지.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잡스러운 걸로 힘 네. 뺏기고 나면 정작 중요한 운동에 올인 못 하잖아요. 그래서 가능하면 안 달리려고 했었죠.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? 그냥 필요한 최소한? 필요한 최소한. 네. 그것만 남겨놓고, 소재는 두꺼운 거 쓰고, 이 무게가 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. 그쵸. 예를 들어서 뭐 200kg, 250kg 빵! 갖다 때렸는데, 네. 렉이 건들건들건들건들건들. 뭔가 불안하죠. 맞아요, 맞아요, 나 맞아요. 여기서 무너져서 죽는 거 아니야? 저 생각 많이 절대 해봤어요. 그럴 일은 없지만, ET라도 그럴 일은 없어요. 네. 근데 중요한 건그 두께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. 이게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일 두꺼운 소재. 운동을 오래 해왔으니까, 네. 그 느낌이. 해봤으니까가 아니라, 경험했으니까 그냥 배려. 이건 여긴 요래야 돼, 여긴 요래야 돼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한장딱 찍었다 딱히 드러나는 건 없죠. 그쵸. 근데 하다 보면 편한 거예요. 관장님들은 아세요 그거를. 이게 대표님이 직접 운동을 하시고 그 불편한 점들을 고치려고 만든다 보니까 네, 그런 점들이 되게 잘 드러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운동하다 짜증나면 제가 운동을 못하는 성격이니까 아씨 뭐야 뭐 이러니까 수석 개선하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을 소재 기본적으로 두껍고 그런 데서 계속 차이가 나는 거죠. 다른 데나 이지에서 렉슬라이드는 써보셨을 거고. 아니요, 이건 처음 봤어요. 근데 이거 쓰는 거는 대표님 그 영상에서 많이 봤거든요. 한번 밀어보세요. 달라요. 외국 애들 벤치워런인가 네. 요따 대고 막 비비더라고요.
야, 저거 따라하면 관장들 어? 아, 열 뚜껑, 뚜껑 열릴 텐데. 저 영상 애들 보고 따라하면 관장 좀 돌아버릴 텐데. 하다가 아, 차라리 문댕이 만들어 줄까? 아. 문댕이 그래서 막상 만들어 문대 보니까 아, 네. 좋아요. 달라요. 스미스 같지만 스미스는 아니고. 어, 맞아요. 프리트 같지만 프리트는 아니고. 맞아요. 딱 그 느낌이에요. 예, 네, 그 느낌이 와요. 그니까 뭐, 저 뭐야, 로우 할 때도 네. 또 다르죠? 완전히 붙여놓으니까. 요새 그 누구야? 조금 아프고. 그 상태에서. 오. 고개를 딱 드셔야 수직이 잘 일어나요. 와. 네. 요 중둑은. 잠깐 멈추는 느낌으로 고개 드셔야 돼요. 그래서 수축이 일어나요. 숙임은 확실히 수축이 안 좋아요. 와, 이거 스쿼트 웜업 할 때 되게 좋겠네요. 네, 예. 네. 아, 이거 엉덩이가 활성화돼가지고. 네, 중둑은 벌써 다 활성화시켜 놓고 네. 들어가면은 그리고 또 많이들 앉아서 생활하니까 골반 자체가 아, 약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왜 코르셋 두르듯이 중둑근이 활성화되면 일단 골반 안정화에 기여를 하니까 꼭 뭐 모양을 떠나서도 그냥 그 자체 기능적으로도 좋은 거죠.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다가 만드시게 된 거예요? 글루토션이요? 네. 그냥 저 연남동 장관장이 네. 아, 형님 이런 거 하나 만들어줘요. 아. 그 뭐하게? 아, 아가씨들 이거 필요해요. 아, 그냥 밴드 그 발에서 걸어서 하면 되지. 아... 하다가 이제 바쁘니까 못 만들었는데 이제 막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탁 하는 순간이 있어요. 아, 그럼 바로 이렇게 만드세요. 네, 그럼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지. 대표님 그럼 이거 사실 이런 걸 만들려면 네. 기본적으로 CAD 할 줄 알아야 되고 네. 그리고 제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약간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기본적으로. 그런 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? CAD는 네이버 지식인이 있고요. 아, 그게 빌려주신 거예요? 명령어 저 뭐 10개도 안 돼요. 그걸로 다 그래요.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고 그냥 한 거예요. 그렇게 배우셨어요? 네. 전문적으로... 그러니까 지금 도면이 다 2D잖아요. 3D를 못하고. 아... 2D로 다 하잖아요. 와... 근데요, 그거는요, CAD는요, 네. 예전에는 연필로 그렸던 걸 그냥 컴퓨터로 그릴 뿐인 거예요. 무슨 그쵸? 얘기냐면 네.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. 그렇지. 네, 연필 하나로 네. 3D로 그릴 수 있으면 그냥 그림은 자꾸 연필에서 그냥 컴퓨터로 바뀌었을 뿐이지 CAD니 뭐니 중요하지 않아요. 맞아요. 네, 그것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면 다 돼요. 경험해 보니까 아, 처음에는 CAD가 반드시 있어야 돼 생각해 라고 생각하고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 가면서 CAD를 했지만 다 이제 기본적인 설계를 하잖아요. 네. 그걸 한 다음부터는 아 이거 도구였구나. 맞아요. CAD는 네, 그냥 도구일 뿐이구나. 중요한 건 3D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표현하는 능력? 네. 요게 중요해. 이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딱 넘어뜨리면 네. 얘가 앞으로 처박힌다고 대부분. 맞아요. 다 대부분 처박히죠. 네. 와. 아니,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지? 무게 맞추면 되죠. 여기 안에 네. 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아. 아마 이거 저 뭐야. 알아도 딴 데는 알 거예요.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니까. 못하죠. 여기에 이거는. 무게 추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무게를 이 무게만큼 맞추는 거죠. 뭐. 그러니까 무게가 잡히잖아, 편하게. 대표님, 그럼 이거. 쏠림이 없죠. 이게 쏠림이 들 때. 처음에 딱 쏠리는 느낌이. 만들고 나서 하나라도 이렇게 해보시겠어요? 그럼요. 다 해봐야죠. 와, 대박이다. 이거 뭐 개방형이니까 런치하기도 좋고, 로우하기도 좋고. 그러네요. 막 보면 이런 것도 많아요. 그리고 뭐 저 뭐야 그립 두 개니까 예, 좀 저 뭐야 레프라는 느낌으로 하려면 네. 반대쪽으로 하면 되고 뒤집으면 되지. 그럼 또 다르지 느낌이. 그러네요. 사실 이게 아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밸런스가 맞으면 그냥 이렇게 들든 네.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똑같네요. 네 그렇죠. 이 효과만 필요할 때 있거든요. 그렇죠. 트랩바를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 트랩바가 되게 스쿼트에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. 그 구조도 아예 실제 힘은 여기서 받게끔. 요건 그냥 자기 자리만 잡아준 거고. 그렇네. 실제 힘은 얘 구티, 그러니까 시퍼리티가 받게끔. 그리고 몸체로 분산하게끔 구조 딱 관통해가지고.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튼튼한 구조죠. 그냥 떼었다고 튼튼한 게 아니라. 그러네요. 이렇게 맞물려가지고. 그 슬리퍼 전체로 힘을 받는 거죠.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. 다 걸려있게끔. 그러니까 무게 뭐 마음대로 쳐도 되고 던져도 되고 평생 쓰겠네요. 그죠? 쇠가 뭐 너무 우와 눈꽃 좀 빠지겠죠. 우와
들어 그 노래 가서 자.